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는요. 이제 지메일 두개 이상 계정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방법에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개인 이메일을 하나 이제 지메일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업무상 이메일을 하나 더 개설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자, 주메일 계정이 하나 있고 부메일 계정이 뭐 두세 개가 더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 이제 부메일 계정으로 오는 것도 확인하고 주메일 계정으로 오는 것도 확인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주메일 계정을 이제 등록을 해서 실시간으로 메일이 오는 것을 확인하는데 자 주메일 계정으로 오는 것도 핸드폰으로 이제 단일화해서 이렇게 관리를 받아보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즉, 자 주메일 계정에서 부메일 계정으로 오는 내용도 한꺼번에 수신을 받고 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지메일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부메일 계정에 온 내용을 수신할 수 있게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메일 계정, 저는 이제 부메일 계정을 이렇게 폴이란 메일, 폴1이란 메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 메일에서 이렇게 계정에서 메일이 이렇게 오면 이거를 일일이 로그인해서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주메일 계정으로 이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설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메일 계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톱니바퀴에 있는 설정을 클릭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모든 설정 보기를 한번 눌러 보시고요. 자, 설정 화면에 들어오시면 이 중에서 설정 및 팝업 메뉴가 있어요. 상단 메뉴에 설정 및 팝업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설정 및 팝업 메뉴에 들어가시면 전달이란 첫 번째 메뉴가 있고요. 전달 메뉴 추가라고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메뉴를 한번 클릭을 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 메일 계정의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주 메일 주소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고요.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메일의 주소, 전달할 메일 주소를 넣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을 눌러봅니다. 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해서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코드가 주 메일의 메일 주소인 critica@gmail.com으로 전송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한번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 메일 계정으로 왔습니다. 자, 주 메일 계정에서 지메일 확인 메시지가 폴리미디어 23에서 왔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클릭하시고 여기 확인 아래를 클릭해서 요청 확인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카에서 폴리미디어 23 저의 부 계정의 메일을 전달합니다라고 해서 확인 절차를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 하시면 이렇게 전달이 확인 코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메일 계정에 확인 코드를 복사하셔서 부메일 계정의 확인 코드에 입력을 누르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신 메일 사본을 크리티카에 전달해서 하겠다 이거를 하겠다는 것에 수신 메일 클릭을 하시면 그 다음에 하단에 변경 사항 저장 하시면 이메일을 크리티카 저의 주메일 계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라는 알람이 상단에 뜨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메일이 저한테 전달된 메일이 주메일 계정으로 부메일 계정에 전달된 메일 내용이 주메일 계정으로 전달이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번 메일을 한번 제가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고 있는
자, 메일 계정으로. 저는 폴리미디어를 등록을 했는데요. 자, 저의 부 메일 계정이죠. 자, 여기에다가 메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테스트 하고요. 자, 테스트라고 적고 한번 자 메일을 폴리미디어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메일이 지금 저의 부메일 계정으로 메일이 왔어요. 자, 한번 저희 주메일 계정으로 이 내용이 동일하게 왔는지를 한번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이 왔죠. 메일 종 테스트. 자, 동일한 내용이 자,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자, 성공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메일을 이제 저의 부 계정의 메일을 자, 저한테 자, 이제 주 계정에서 이제 수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한 가지 문제는 자, 이렇게 자, 폴리미디어는 저희 부 계정 메일에서 메일이 왔는데 자, 결국은 또 이제 답장을 해야 될 때가 생기죠. 그럼 답장을 할 때도 그럼 다시 로그인해서 저희 부 계정에서 메일을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들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의 주 메일 계정에서 자, 부 계정 메일로 답장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 설정은 저의 주 메일 계정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상단의 톱니바퀴를 자 클릭을 설정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설정을 보시면요. 자, 저희 주메일 계정의 설정에 들어오시면 자 여기에서 자 메일의 상단 계정에서 자 계정 및자 가져오기 상단 메뉴 중에서 자 계정 및 가져오기 메뉴가 있죠.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자, 다른 주소에서, 자, 메일 보내기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다른 주소에서 메일 보내기. 여기에서 다른 이메일 주소 추가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를 클릭하시면, 자, 보낼 사람의 이메일 이름을 입력하는데요. 저는, 자, 부 계정 메일인 폴린미디어라는 이름으로 보낼 거고요. 자, 보낼 메일 주소도 자, 부 계정 메일의 이메일 주소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폴린23 gmail.com. 자, 이렇게 해서 자, 메일을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단계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자, 확인 메일을, 자, 안내 메일을, 이번에는 저의 부 메일 계정으로 확인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자, 보내게 되면 한번 부 메일 계정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 메일 계정으로, 자, 확인이 왔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확인 코드 숫자를 카피를 하시고, 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저의 주메일 계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메일로 자, 메일을 보낼 수 있게 설정이 되는데요. 자, 설정이 된걸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변동이 있는지. 자, 그래서 다른 주소에서 메일 보내기, 자, 폴린미디어, 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의 주메일 계정이 크리티카라는 메일 계정인데 메일 있을 때 폴린미디어라는 메일로 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자, 네이버에서 제가 메일 받은 게 있어요. 저한테 메일 받은 거를 한번 답장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장을 작성을 할 때. 자, 이렇게 보시면 클릭을 하시면 보낸 사람을 자,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게 됩니다. 화살표에서 아, 나는
폴린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낸 사람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자 테스트 자 메일 회신 테스트입니다라고 해서 자 메일을 한번 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아까 메일 전송 테스트라고 됐었죠? 그래서 메일 전송 테스트인데 자 폴린 미디어라고 이렇게 폴린 미디어에서 보낸 메일이다라고 해서 메일이 확인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오늘 테스트는 실제로 저의 주 계정 메일과 부계정 메일이 있을 때 부계정의 메일을 주 계정에서 한꺼번에 메일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의 주 계정에서 메일을 부계정에 온 메일을 회신을 할 때, 부계정의 이메일로 보낸 사람을 변경해서 메일을 보낼 수 있게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